안녕하세요, 펜입니다. 오늘은 레이저에서 새롭게 출시된 게이밍 키보드 제품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제품은 래피드 트리거 모드와 작동점 모드를 지원하는 2세대 레이저 아날로그 옵티컬 스위치가 탑재되었고 더블샷 PVT 키캡과 인조 가죽 소재의 부드럽고 단단한 팜레스트가 돋보이는 프로급 게이밍 키보드 제품인 레이저 헌츠맨 V3 프로 게이밍 키보드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헌츠맨 V3 프로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래피드 트리거 모드와 작동점 모드를 지원하는 2세대 레이저 아날로그 옵티컬 스위치가 탑재된 제품인데요. 여기서 레이저 아날로그 옵티컬 스위치와 일반 레이저 옵티컬 스위치의 차이점을 언급하자면 두 스위치 모두 광학 기술을 활용해서 제로 디바운스 지연과 가장 빠른 작동 속도를 보장하지만 2세대 레이저 아날로그의 옵티컬 스위치에는 키가 얼마나 눌렸는지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서 작동점을 커스터마이징하고 빠른 트리거 모드를 활성화해서 조이스틱과 같은 아날로그 입력을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스위치입니다. 먼저 초고속 반복 입력을 실행하는 빠른 트리거는 0.1mm에서 4.0mm까지 조절 가능한 작동점 범위 및 이렇게 키 스트로크 수명을 지원하는데요. 이 래피드 트리거 모드를 사용하면 표준 키보드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키를 반복적으로 눌렀다가 뗄 수 있는데요. 손가락을 조금만 떼도 키를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1인칭 슈팅 게임 또는 리듬 게임의 장르에서 특히 유용한 속도상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래피드 트리거 모드를 설정하려면 레이저 시냅스에서 설정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FN 키와 캡스락 키를 누른 후 아무 키나 눌러서 현재 빠른 트리거 설정을 테스트하고 디지털 다이얼 또는 화살표 키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ESC 키를 눌러서 종료하고 이 설정은 해당 온보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동점 모드는 0.1mm에서 4.0mm의 전체 작동 범위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원하는 감도로 커스터마이징하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 작동점 모드의 설정 또한 레이저 시냅스에서 설정하거나 FN키와 탭키를 눌러서 작동하고 다음으로 아무키나 눌러서 작동 높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디지털 다이얼 또는 화살표 키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에 해당 서비스 종료는 ESC키를 눌러서 종료하고 이 설정은 해당 온보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키압은 40g의 제품으로 더 가벼워진 작동력으로 반응성이 더 향상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배치된 다기능 디지털 다이얼 및 전용 컨트롤 버튼으로 볼륨 조절 또는 아날로그 스위치 설정 전용 다이얼로 미디어 컨트롤 또는 커스텀 매크로용으로 3개의 버튼을 지원합니다. 제품의 프로파일은 총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개는 팩토리 프로파일로 사전 설정되어서 변경할 수 없고 나머지 4개의 프로파일을 유저의 기호에 맞게 커스텀 셋업이 가능한데요. 이는 레이저 시냅스에서 작동과 조명 등의 유저의 기호에 맞게 커스텀 셋업이 가능합니다. 6개의 프로파일 중 수정 불가능한 2개의 팩토리 프로파일은 래피드 트리거 모드가 꺼진 상태에서 2.0mm의 작동점 모드로 설정된 온보드 프로파일로 게임 외에 웹서핑이나 생산적인 활동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키캡은 질감 있는 더블샷 PVT 키캡의 제품으로
내 마모성 설계와 변색 방지 명각으로 일반 키캡보다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상판은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매끄러운 브러쉬 메탈 마감 처리되어서 고급스럽고 견고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인조가죽 소재의 단단한 마그네틱 팜레스트를 탑재해서 단단하면서 인체공학적 구조로 손목을 지지해주는 제품으로 기존 레이저의 팜레스트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키보드의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우리에게는 가장 친숙한 용어가 바로 폴링 레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키보드의 반응 속도에서 우리는 폴링 레이트와 스캔 레이트 그리고 디바운스에 대해 간단한 개념만 잡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유저가 어떤 키를 입력하게 되면 키보드는 그것을 스캔하고 그 스캔한 값을 매트릭스에서 해당 키를 찾아서 출력하게 되는데요. 그 후 그 값을 PC와 통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저가 키를 입력하고 그것을 매트릭스에서 인식하고 출력하는 과정을 스캔 레이트라고 하고 그 후에 PC와 그 값을 통신하는 과정을 폴링 레이트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폴링 레이트의 1000Hz라는 값은 이론상으로 1초에 1000번 키 입력 값을 PC와 통신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폴링 레이트가 대부분 1000Hz이지만 스캔 레이트 값이 대부분 500Hz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폴링 레이트가 1000Hz라도 1초에 1000번의 반응 속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스캔 레이트 값을 높이게 되면 빠르게 입력된다고 볼 수 있지만 스캔 레이트 값이 무작정 높게 되면 스위치 입력 값이 튀어버려서 채터링 또는 바운싱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드웨어적으로 스캔 레이트를 조정해서 다중 입력을 방지하는 것을 디바운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디바운싱은 쉽게 말해서 키를 1회 눌렀을 때 디바운싱을 5초로 설정하게 되면 키를 눌렀다가 떼도 5초간 해당 명령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소 설명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개념만 알아도 충분히 오늘 키보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에 오늘 소개하는 레이저 헌츠맨 V3 프로 게이밍 키보드는 래피드 트리거 모드의 성능이 매우 우수한 제품인데요. 이는 기존 기계식 스위치와 비교했을 때 작동 방식 중에서 작동점과 리셋점이 고정되어 있어서 키를 누를 때 작동점의 깊이까지 도달해야 입력이 가능하고 키를 손에 뗐을 때 리셋점까지 도달해야 입력이 끊기는 구조로 반복 입력 시는 약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데 하지만 래피드 트리거 모드는 기존 기계식 스위치와 달리 작동점과 리셋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키를 누르면 입력이 되고 키를 떼는 즉시 입력이 끊겨서 반복 입력과 FPS 게임의 브레이킹에 큰 장점을 가집니다. 그에 레이저 헌츠맨 V3 프로의 래피드 트리거 모드는 0.1mm까지 설정이 가능해서 매우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제품으로 뿐 아니라 작동점까지 지원해서 0.1에서 4.0mm의 스위치를 원하는 감도로 커스텀 셋업이 가능해서 찰나의 순간에 승패를 좌우하는 유저 간의 온라인 대전 게임을 즐기는 헤비 게이머나 프로들에게 상당히 우수한 장점을 가지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게이밍 키보드의 선택 요소인 외형과 타건감 그리고 퀄리티는 기본으로 장착하고 그 외에 게임의 진심인 프로급의 기능을 탑재한 제품으로 현재 제품에서 지원되는 핵심 기능인 래피드 트리거 모드와 작동점 모드를 잘 활용한다면 온라인 게임 플레이에서 프로급 실력이 아니라면 게이밍 기어에 대한 우위를 가지고 가서 좋은 조건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쾌감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래피드 트리거 모드와 작동점 모드를 지원하는 2세대 레이저 아날로그 옵티컬 스위치가 탑재된 프로급의 게이밍 키보드 제품인 레이저 헌츠맨 V3 프로 게이밍 키보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